자, 이건 숙제입니다. 숙제. 민혁이 이거 써봤어? 클래스카드 집에서? 확인했어요. 확인했다. 오, 확인했는 건 뭘까? 했으면 했는 거고 안 했으면 안 했는 건데. 자, 좀 가지고 놀아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아, 책 일단 꺼내시고요. 네. 프린트물 꺼내시고요. 이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누가다 그것이 좋아한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되죠. 영어는 주어 동사 붙어 있으니까 누가다 it이 뭐한다 like it like가 어딨나 it이 하다시 앞에 있으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가 동사 속에 뭐가 들어가 does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It likes him.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되죠. It likes him. It likes him. 주격 it과 목적격 him이죠. 태원 책 꺼내 프린트물. 아, 예. 숙제하는 것 같고. 프린트 안 가져왔어? 그럼 오늘 어디다 필기하려고. 가지고는 계셔 어머니께서? 에? 그러면 안 되고 한번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은 오케이, 계속해서. 잠깐만요, 이거 없애자. 셔플. 그 다음에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그래서 누가다? 아이가 뭐한다? like 한대죠. 누구를? I like her. 그렇죠, I like her 하면 되겠죠. I like her. 민혁이 왜 조용히 있어? 혹시 몰랐던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럼 딱밤이야. I like her. her는 그녀를이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그녀의란 뜻도 있죠. 그래서 her 조심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우리들의 책을 좋아한대요. 누가다? you가 like 한대죠. you like 무엇을? you like 무엇을? Our book. 오호이, 이 중일 맞나? You like our book. 뭐라고요? You like our book. You like our book. You like our book. 그래서 our가 무슨 뜻이다? 우리들의. 그래서 we의 무슨 격이다? 소유격이라고요. 그 다음에 난 착해. I'm good이고요. 이건 뭐. 주격 I. 그 다음에 그것은 좋다? It is good. It good은 아니고요. It good. It's good. 주격 it이고요. 뭐 이런 건 너무. 그 다음에 저것은 그들의 것이다. That. That. That is. That is. Them. That is them이다. 좋아. Nice try.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것도 훨씬 낫죠. 또 다른 의견. That is them. 틀렸고요. Theirs. Theirs다. That is theirs죠. That is theirs. 그들의 것이 뭐다? Theirs다. Theirs는 소유격 대명사라고 얼마 전에 배웠어. Their가 그들의란 소유격이었고요. 거기에 s를 붙이면 그들의 것이라는 소유격 대명사다. 그럼 계속해서 저것은 너의 것이야. That is. That is.
그렇죠. That is yours. 마찬가지 소유격 대명사죠. Your가 너의고요. 너의 것은 yours 하면 되죠. That is yours. That is yours.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녀의 개를 좋아한다. 누구다? I like. I like what? Her dog. I like her dog. 그래, 소유격 her죠. I like her dog.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의 커피는 맛있다. 여기서 우리가 익히고자 하는 건 그것의가 영어로 뭐냐죠? It's. 그렇죠. It's 소유격 뒤엔 항상 명사가 와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It's 소유격 뒤에는 항상 It's coffee is delicious 안 되겠죠. It's coffee is delicious. 여기에 it에 대해 설명할 때 여기에 apostrophe가 있느냐 여기에 위에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 했습니다. 여기 위에 점을 이렇게 찍으면 이건 뭐라 그랬어요? It is의 줄임말이라 했죠. 이건 여기 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니까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의 개들은 그녀를 좋아한다. 그들의 개들 한번 길어봤자 일단 한번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like야 likes야 좀 이따가 어? day like야 day likes야 like 하겠죠. 자 그럼 다시 그들의 개들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day dogs야 their dogs죠. their dogs 누가? their dogs가 뭐한다? their dogs like 한다. 누구를? she입니까? her입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heir dogs like her. 뭐라고요? their dogs like her. their dogs like her. their dogs like 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가 their고 그 다음에 her가 그녀를 이라는 목적격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좋아해. 누가다? we가 뭐한다? we like 한다. it's야 it이야. we like it. we like it. we like it. 그래서 1인칭 복수의 주격 we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목적격 it.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좋아해. 누가다? He like me. I. Us. 오케이. 그래서 he. 자 여러분들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하다시 속에 do 들어가 있어요? does 들어가 있어요? he, she, it 뒤에 일반 동사를 쓴대. 선생님 하다시라고 그럽니다. 하다시를 쓴대. 그러면 he, she, it 뒤에 하다시 속엔 do야, does야, did야? does잖아. does가 숨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가 좋아한다는 표현은 he like야, he likes야. he likes 이렇게 표현하겠죠. he likes. 그 다음에 얘가 영어로 뭐예요? us. us죠. he likes u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he likes us. 자 이거 41개 여러분 아는 거 대부분이야. 다음 주까지 반드시 암기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다 끝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나를 좋아해. 누가 다? He likes me 하면 되겠죠. 목적격 me 쓰면 되겠죠. He likes me. He likes me. 계속해서 그녀의 개는 나를 좋아한다라는 거 할 건데요. 자, 니들이 이게 안 되니까 그녀의 개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면 좀 이따 좋아한다라는 표현할 때 like 뭐야? 더 두가 들어있어. does가 들어있어. does.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준비 다 됐죠. 그래서 그녀의 개가 좋아한다? Her dog. Her dog이 뭐한다? Her dog likes. Likes me. 그렇죠. 뭐라고요? Her dog likes me. Her dogs가 아니고 한 마리니까 her dog likes me. Her dog likes me. 그래서 그녀의가 her라는 거. 그러니까 그다음에 me는 목적격이죠. Her dog likes me. It likes me. 그게 날 좋아해.
잠시만요. 지금 좀 해야 되겠네. 자, 다음 녀석 살펴보겠습니다. 인칭 대명사. 우리는 그들을 좋아한대요. 누가 다? We가 뭐 한다? We like 한다. 무엇을? 그렇죠. We like them이죠. 뭐라고요? We like them. 그래서 3인칭 복수의 목적격은 them입니다. We like them.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나는 그들의 책을 좋아한대요. 누가 다? I like 무엇을? Their book. 그렇죠. I like their book. 뭐라고요? I like their book. Okay. I like their book. 그들의라는 소유격이 their죠. 그다음 나는 널 좋아해. 무장심. 아 너는 날 좋아해. 누가 더? You like me. 하면 되겠죠. 뭐 이런 거야. You like me. 계속해서 그녀는 착해. She's 무식했고요. 주격 she. She's good. 계속해서 넌 착해, you are good이고요. You're good. 주격 you고요. You're good. 그 다음에 그녀는 그를 좋아한다. 누가 다? She likes him. 그렇죠, she likes him. 뭐라고요? She likes him. 주격 she, 그 다음에 목적격 him, 그 다음에 3인칭 단수 주어니까 이 속에 does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내 거야. 이것, 이것, 가까이 있네요. This is mine. 뭐예요? This is mine이죠. This is mine. 이건 내 거야. This is mine. This is mine. Mine은 소유격 대명사였죠. 소유격이 아니라. My가 아니고 mine. 그 다음, 그는 그들을 좋아한대요. 누가 다? He likes them. He likes them. He likes them.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널 좋아해. I like you죠 뭐. I like you. You는 주격도 되고 지금처럼 목적격도 되죠. 그 다음 그는 좋아. He's good이고요. He's good. 주격 he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를 좋아한다. 누가 다? They가 뭐 한다? They like. 위입니까? Our입니까? Us입니까? They like us죠. 뭐라고요? They like us. 너는 이거 좀 공부했어? 저요? 클래스 카드로? 살짝 한 번씩만. 그래서 모르는 거, 모를 틀렸던 거는 별표하시고요. 알았던 건 별표하지 말고 별표만 모아서 공부하고 별표 없어질 때까지 공부하세요. 알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너의 개는 나를 좋아한다 할 건데요. 너의 개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다? Your dog이 뭐 한다? Your dog like야? Like. Your dog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it like야, it likes야. 자, 이놈들 봐라. He, she, it, 니들 어려운 말로 배웠잖아. 뭐라고 배웠어? 3인칭 단수라고 배웠지? 어? 그러면 그가 간다, 그녀가 간다, 그것이 간다는 he고, she고, it고 아니잖아.
뭐예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왜 이래야 되는데 가다 라는 하다 일반 동사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 있기 때문에 S가 삐져 나오잖아. 이렇게 그래서 너에게가 좋아한다. Your 두기 뭐 한다? Likes 한다. 누구를?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Your dog likes me. Your dog likes me. Your 소유격, me 목적격. 자, 눈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영어는 소리를 누가 얼마나 내느냐가 시간 공부한 시간 얼마나 줄이느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들의 개들은 너를 좋아한대요. 우리들의 개들. 잠깐만 기다려봐. 암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하다시 속에 두야 더즈야. 두죠. 그럼 준비됐습니까? 이거 영어로 생각하고, 이건 영어로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격이죠, 격. 이거 소유격이고 목적격이겠네요. 그래서 누가 다? Our dogs가 뭐 한다? Like you. 뭐라고요? Our dogs like you. Our dogs like you. Our dogs like you. 오케이. 우리들의 개 안만 길어봤자 여럿이니까 데이잖아. 그러니까 이 속에 뭐 들어있어요? 두 들어있으니까 S 안 붙죠. They like you. Our dogs like you. 그에게는 나를 좋아한다 할 거야. 자, 또 그거 하겠죠. 그에게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면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까요? His dog likes me. 뭐라고요? His dog likes me. His dog likes me. 뭐라고요? His dog likes me. It likes me. His dog likes m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우리를 좋아한대요. 누가 다? She likes us. Us 하면 되겠죠. 뭐라고요? She likes us. 자, 다른 친구보다 빠르게 못했다면 다 같이 연습할 때 따라 하면서 익히세요. 뭐라고요? She likes us. 그래서 나는 그의 책을 좋아한대요. 누가 다? I like his book. I like his book이죠. 뭐라고요? I like his book. 끝까지 해. 뭐라고요? I like his book. 이름 뭐였더라? 한 3일 걸릴 거야. 한 3번, 4번 걸릴 거야. 민혁이요. 민혁이 그래. 땡큐. 너 대변인이에요. I like his book. His는 조심해야 될 게 그의란 뜻도 있고 그의 것이란 뜻으로 소유격과 소유격 대명사를 겸합니다. 나 너의 개들은 나를 좋아한다 할 거야. 너의 개들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면 둔지 더든지 생각해놨어요.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Your dogs like me 하면 되겠죠. Your dogs like me. They like me. Your dogs like me. 오케이. 계속해서 이거 this 할까? This 이것은 우리들의 것이다. 준비됐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것이다. This is ours. 그렇죠. 뭐라고요? This is ours. This is ours. 자, 다른 친구들보다 먼저 생각이 안 난다면 내가 이걸 빨리 익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들의 개는 너를 좋아한다 할 거야. 우리들에게 안만 길어봤자 it. 여러 말입니까 이게? it이죠. 그러면 둔지 더든지 생각해놨어요?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누가? Our dog이 뭐 한다? Likes you. 누구? You. 뭐라고요? 그래서 Our dog likes you. 뭐라고요? Our dog likes you. You. 미가 아니고 Our dog likes you. Our dog likes you. It likes you. 우리들에게 그것이 널 좋아해. It likes you. Our dog likes you. 자,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누가 다? I like them. Theirs? 뭐 다 해라, 다 해. 뭐 해요, 그래서? Them.
I like them. 나는 그들을 좋아한다. I like them. I like them. 그다음 그것은 그를 좋아한다. 누가다? It. Like. 민혁이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지? It likes. 힘이죠. It likes him. It likes him. Me 할 때도 am 들어 있고, him 할 때도 am 들어 있고, 둘 다 목적격이네요. It likes him.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나의 책들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누가 다? He likes. My books죠 뭐. He likes my books. 뭐라고요? Likes my books. He likes my books. My books. 한번 길어봤자. 여기서는 them 목적격이 와야 되죠. they가 아니죠. He likes them. 그는 그것들을 좋아해. 자,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한 거 있는데 they를 누구한테만 쓴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 사람한테만 쓰는 거 아니라 했어. 사람이든 물건이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여럿이면 사람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they나 them으로 씁니다. 그 다음 이것은 그녀의 것이다. this 쓰겠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this is hers. 그렇죠. 뭐라고요? This is hers. This is hers. This is hers. 그 다음 나는 그것의 커피를 좋아한다. 누가? I like. Him. 어떤 남자의 커피입니까? I like its coffee 할 때 점 있어 없어? 어퍼스트로피 있어 없어? 없어야 되는 거 알죠? I like its coffee. I like its coffee. 오케이, 다음. 그녀는 그의 것을 좋아한대요. 누가 다? She likes his. His죠. 그의도 his고 그의 것도 his였죠. 이 문장이 뭐라고요? She likes his. She likes his. She likes his. 계속해서 다음. 우리는 착하다. 쉽네요. We be동사 붙여야지. We are good이겠죠. We are good. We're good. 주격 we고요. 다음. 나의 개들은 너를 좋아한다 할 건데요. 나의 개들.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면 좋아하다 속에 뭐 들어있는지 생각해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나의 개들은 너를 좋아한다. My dogs like you. 그렇죠. My dogs like you. 뭐라고요? My dogs like you. They like you. My dogs like you. My dogs like you. 계속해서 이것은 그의 것이다. This 쓰겠죠. 그래서 This is his. His 하면 되겠죠. This is his.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별표 할 것도 있고요. We are good, I'm good 이런 건 별표 안 하겠죠. 됐습니까? 별표 없어질 때까지 익히시기 바랍니다. 이걸 왜 했느냐? 바로 얘 때문에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책 펼치세요. 11쪽입니다. 자, 그래서 뭐를 막 선생님이 막 줄줄 설명해놨어. 자, 그래서 A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낸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부터 먼저 할까? 보자. 한번 문제 풀면서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니까? (목소리) 완성하면 무슨 뜻이니까? 너는 어떻고 어떻다? 그렇죠. 넌 나이스하고 펀하다. 넌 참 착하고 재밌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표현을 영어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You are nice and fun. 그렇죠. You are nice and fun. 그래서 무슨 격? 주격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You are nice and fun. 선생님 수업은 조금 다른데요. 이 문장의 뜻이 너는 착하고 재미있다니까. 착하고 재미있다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상대방이 뭐라 그랬길래 You are nice and fun 이라고 하는 건가? 그러면 이렇게 물었겠죠. 그쵸? 나 어때? 그랬더니 너는
너는 착하고 재밌어 라는 표현으로 You are nice and fun 이러고 있어. 그러면 나 어때? 라고 묻는 말은 뭐죠? How about me? 오 좋았어. How am I? 라고 물어보죠. 나 어때? How am I? 됐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nice하고 fun을 보고 여러분들은 형용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형용사 들어봤죠? 자 선생님은 보통 어떤 시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시, 어떤 착한, 어떤 재미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뭘 붙이면 비동사를 붙이면 어떻다라고 하다 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 형용사 대답을 듣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를 가지고 물어보면 된다? 어떻냐고 물어보면 되니까 형용사 대답을 듣고 싶을 때 의문사는 뭐다? How입니다. How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 어때? How am I? 나 어때? How am I? 했더니 세 가지 문장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조동사는 will, can, should 이런 것들이 있고요. 세 가지 중에서 비동사 있는 거니까 비동사로 대답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번 문장 이거 완성하면 우리말로 무슨 뜻입니까? 자 그러면 in the playground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뭡니까? 언제 어디 그쵸? in the playground의 뜻이 뭡니까? 그 운동장에 그 놀이터에 이런 뜻이죠. 그 운동장에 그 놀이터에니까 당연히 뭐에 대한 대답이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걸 왜 확인하느냐 이게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비동사의 뜻 몇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이다 있다 그렇죠 두 가지 이다와 있다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이 비동사는 이다야 있다야 있다. 있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장 해석하면 누가 뭐 한다? 우리가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있다 어디에? 운동장 놀이터에. 그니까 그러면 그 표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We are in the playground 이렇게 물어봤겠죠. We are in the playgroun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we are in the playground에서 이제 영어로 묻는 말 만들어 보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운동장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보면 되냐? 너희들은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니들 어딨어? 우리 운동장에 있어. 놀이터에 있어. 이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들은 어디 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영어로 표현하면? 자, 영어는 이거부터 시작하죠. 묻는 말에서. 그래서 뭐로 말을 시작하겠어? Where 한 다음에? 금방 되겠죠. 니들 어딨어? Where are you? 됐습니까? You는 너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했어요. 지난 시간에 너희들도 된다고 했었죠. 너희들 어디 있어? Where are you? 했더니 Are you? 라고 물었더니 비동사 Are you? 했더니 대답은 We are 하고 있죠. You가 We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Are는 Are you? 하면 묻는 문장 We are 하면 대답하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 운동장에.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ere are you? 그랬더니? 여기 있네. We are in the playground.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Baseball is my favorite sport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문장부터 먼저 완성해볼까요? 완성해서 읽기 시작해볼까요? 시작. Baseball is my favorite sport. 그리고 뜻은? 이걸 영어스럽게 해서 가면 야구는 나의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 이다 라는 뜻이죠. 야구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야. 됐습니까? Baseball is my favorite. 그래서 이번에는 소유격이죠. 소유격. 자 소유격 뒤에는 꼭 뭐가 와야 된다 그랬더라. 나의 란 말 뒤에는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것이 와야죠. 소유격 뒤에는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소유격 뒤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죠. 명사. 여기에 소유격 뒤에 있는 명사는 뭐예요?
이게 명사죠. 됐습니까? Favorite은 뜻이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이죠? 무슨 시예요? 가장 좋아하다. 무슨 시, 무슨 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뭐. 오케이. 지금 뭐, 뭔 시가 뭐야? 이러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 뭐, 귀에 딱정이 않도록 들은 친구들도 있고요. 처음 듣는 친구도 있는데요. 네가 먼저 들은 것들로 먼저 얘기할게. 네가 들었는 건 이런 얘기 들어봤어. 들어봤죠? 선생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저는 뭐 하다시라 그러죠.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부 뭐뭐 한다란 뜻을 갖고 있어. 먹다, 가다, 놀다, eat, go, run, play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하다시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동사라고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중요한 순서대로 얘기합니다. 중요한 순서. 제일 중요한 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사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영어 문장은 항상 누가다 라는 말을 만듭니다. 주어와 주어 뒤에 동사를 붙여서 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저는 뭐라고 합니까? 이름씨라 그러죠. 왜냐하면 명사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이야. 이름, 책상, 동기, 사랑, 슬픔, 배고픔, 구미, 대구, 뉴욕,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명사라 하고요. 자, 제가 이제 뭐 설명할 때 명사는 뭐에 대한 대답이 다 명사냐면 이거나 이거에 대한 대답이 전부 다 명사예요.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다 명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도 많이 하냐, 것 이란 얘기를 자꾸 해요. 것 책상이라는 것, 알겠습니까? 슬픔이라는 것. 그러니까 선생님이 것 이렇게 얘기해도 아 저 명사 얘기하는 거구나, 이름씨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영어에서 우리가 이제 문장 속에 명사가 들어갈 때 조심해야 될 건 우리말하고 다른 점이야. 우리는 어떤 문장 속에 명사를 사용할 때 그게 여러 개인지 한 개인지를 굳이 구분 안 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뭐 집에 가다가 학원 끝나고 집에 가다가 친구 한 명을 만나도 나 집에 오다가 친구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집에 오다가 친구 세 명을 만나도 나 집에 오다가 친구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굳이 한 명 만났을 때 나는 한 명의 친구를 만났다, 뭐 세 명 만났다고 해서 나는 친구들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집에 오다 친구 만났어 엄마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영어 문장에서는 이 명사가 문장 속에 사용될 때 그것이 하나냐 여럿이냐에 따라서 자꾸 뭐 규칙이 있어. 무슨 규칙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명사 이름씨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아이고야, 여러분들이 익숙한, 여러분들이 형용사라는 얘기. 형용사는 선생님이 무슨 시라고 하냐면 어떤 시라고 합니다. 어떤 시.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 happy, 뭐 sad, 뭐 tired, angry, 뭐 ugly, 뭐 beautiful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시고 형용사거든요. 왜냐하면 happy boy, 뭐 happy story, 어떤 스토리? 행복한 이야기, sad story, 어떤 이야기? 슬픈 이야기. 그러니까 뭐 tired father, 어떤 아빠? 피곤 아빠. angry mother, 어떤 엄마? 화난 엄마. ugly friend, 어떤 친구? 못생긴 친구. beautiful girl, 어떤 여자아이? 아름다운 여자아이. 전부 다 어떤이죠, 어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영어에서 형용사는 우리말하고 같은 건 뭐냐? 자, 형용사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방법은 사용하는 사용법. 첫 번째 방법은 방금 했듯이 해피 스토리. 어떤 스토리? 행복한 이야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방법은 뭐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The story is happy. 이런 식으로. 이건 무슨 뜻이야? 그 이야기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뭘 쓰면, 비동사를 쓰면 어떤이 뭐가 된다? 행복하니? 행복하다처럼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 하다시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 쓰는 법은 이와 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말하고 똑같이 어떤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 이름씨를 꾸며줄 때 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비동사를
뭐 여기에 is가 오는 이유는 당연하죠. 더 스토리 암만 길어봤자 뭔가 암만 길어봤자 is 좋은 거 is잖아. 됐습니까? 어쨌든 어떤 시 앞에 비 동사를 붙여서 하다시처럼 씁니다. 행복하니 행복하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할 때 뭐 angry의 뜻을 화나다 이렇게 익히면 절대로 안 돼. angry의 뜻은 화나다가 될 수 없어. 화난이야 화난. hungry의 뜻은 배고프다가 될 수가 없어. hungry의 뜻은 어떤 배고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할 때 하다시인지 어떤시인지 구분만 해도 여러분들이 서술형 문제에서 비동사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네 번째, 무슨 씨가 많이 여러분들이 정식 명칭으로 학교에서 듣는 건 이겁니다. 부사. 근데 부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서 저는 뭐라고 하냐면 어찌 씨라고 합니다. 어찌 씨. 자, 그리고 부사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 어찌 씨입니다. when, where, how, why. 시간, 장소, 방법, 이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의 어찌시에요. 됐습니까? 자, 어찌시 들어가 있는 문장 I really like you 에서 really 잠깐 빼보자.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좋아한다죠. 그쵸? 근데 여기 really 넣으면 어찌 좋아한대요. 정말. 그쵸? 정말로 좋아한대도 어찌 좋아한다고? 정말로 좋아한다고. 그래서 얘를 보고 어찌시라고 합니다. 또 다른 어찌시 들어가 있는 부사 들어가 있는 문장 I can run은 뭐 난 뛸 수 있다죠. 그쵸? 근데 여기다가 이런 거 하나 넣어볼까? 그럼 I can run fast의 뜻은 내가 뛸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찌 뛸 수 있대요? 빠르게. 어찌 뛸 수 있다고? 빠르게.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어찌시라고 합니다. 부사라고 합니다. 부사. 알겠습니까? 뭐 또 다른 거 하나만 더 해볼까? I study. 다 알죠? 공부한대죠. 여기다가 이거 하나 넣어볼까? 그럼 I study very. 내가 공부하는데 어찌 공부한대요? 매우 열심히. 어찌 어찌 공부한다고? 어찌 어찌 공부한다고? 매우 열심히. 그러니까 자, 이거는 얘도 어찌시고 얘도 어찌신데요. 얘가 열심히잖아. 그럼 열심히가 꾸며주는 건 어찌 공부한다고?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 다음 얘도 매우란 뜻으로 써시는데 얘는 어찌시 어찌 어찌 공부한다고? 어찌 열심히 공부한다고? 매우 열심히. 얘는 얘를 꾸며주고 얘는 얘를 꾸며주네요. 됐습니까? 자, 얘하고 얘하고 흔히 많이 비교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꾸며주는 말이야. 형용사하고 부사는 둘 다 꾸며주는 말인데 형용사는 뭐만 꾸며주냐 하면 명사만 꾸며줘. 왜냐면 어떤 하다야 어떤 것이야. 어떤 것. 그렇죠. 어떤 하다라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빠른 달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빠른 달리기 이렇게 얘기하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들 둘 다 꾸며주는 말인데 어떤 시는 어떤 뒤에 것 명사만 꾸며주고요. 어찌 시는 명사 빼고 다 꾸며줘. 어찌 하다도 말되고요. 그 다음에 어찌 어떤도 말되고요. 어찌 어떤 사람 매우 아름다운 사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찌 시는 어찌 시도 꾸며줍니다. 어찌 어찌 공부한다고? 어찌 어찌 공부한다고?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고. 얘는 하다시 꾸며주는 어찌 시고 얘는 어찌 시 꾸며주는 어찌 시네요. 부사 꾸며주는 부사고 동사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명사 꾸며주는 건 하나도 없네요. 됐습니까?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우리말에 없는 품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에 없는 품사가 뭐냐 하면 전치사입니다. 됐습니까? 자, 전치사 뭐 아무거나 하나 불러와 볼까? 뭐 예를 들어서 더 데스크 있어. 그치? 근데 여기다가 요 앞에다가 뭐 하나 붙여볼까? 여기 많이 붙여있는 거 이런 거 하나 붙여볼까? 자, 전치사라는 말을 일본 사람들이 붙였어요. 예. 영어로는 프리포지션인데요. 프리가 앞에란 뜻이고 포지션이 위치란 뜻이야. 그러니까 앞에 놓는 말이란 말이야. 앞에 놓는 말. 그럼 전치사는 이거 무슨 시지?
명사죠. 그러니까 전치사는 누구 앞에 놓는단 말이냐면 명사 앞에 놓는단 말이야. 무엇이란 질문 앞에다가 붙인단 말이야, 전치사는. 자, 근데 더 데스크는 무엇 그 책상이었죠, 이것만 하면. 근데 온 더 데스크는 무슨 뜻이니까? 책상 위에. 책상 위에죠.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돼버렸죠? 어디? 여기 혹시 이거 보여요? 보이죠? 그러면 얘는 명사였는데 전치사를 붙이니까 뭐로 바뀐다? 부사로 바뀐단 말이에요. 전치사가 하는 일이 명사를 명사가 아니고 부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가 붙으면 다 언제, 어디, 어떻게, 왜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다 치자. 누가다? 아이가 구한대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대다? 어디? 그렇죠.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대다? 어떻게죠?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내가 가는데. 어디 간대? 학교 간대. 근데 학교가 좀 먼 곳에 있는지 어떻게 간대? 차 타고 간대잖아. 나 학교 차 타고 간대요.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거고, Where do you go by car? 라고 물으면 되겠지. Where do you go? 어디 가는데 차 타고? 학교 가.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어? How do you go to school? 라고 묻겠지. 어떻게 가는데? 차 타고 가. 자, school하고 car 전부 다 명사죠. 그쵸? 근데 그 앞에다 뭘 하나 붙였더니, 이런 거 붙였더니, 얘는 what이야. 얘만 하면 what이야. 얘만 하면 얘도 what이야. 무엇 차, 무엇 학교.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디가 됐고 이건 어떻게가 됐어. 그럼 전치사가 하는 일은 뭐다?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디, 언제, 어떻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줍니다. 알겠습니까? 뭐 전치사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했는데, 아이가 보트 했는데, 무엇을 보트 했냐면 this 초콜릿을 보트 했대. 됐습니까? 누가 뭐 했다? 내가 샀죠.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보트는 buy의 과거입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 전치사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잖아. 그쵸? for you는 너를 위해서죠. 내가 이 초콜릿을 널 위해 샀어. 이러면서 발렌타인데이에 주겠죠. 그쵸? 그럼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내가 널 위해서 이 초콜릿을 샀어. 널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겠죠.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왜 샀어? 왜 샀는데? 그랬더니 왜? 널 위해서. 여기에 이거 보여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요? 부사라고 했죠, 부사.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냐? Why did you buy this chocolate?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Why did you buy this chocolate? 이 초콜릿 왜 샀는데? For you, 널 위해서. 전치사가 붙으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 대명사라고, 대명사도 명사입니다. 명사라고 했는데 얘가 붙으니까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전치사가 하는 일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전치사가 하는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제 수업은 처음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쓰는 용어를 안 쓰고 뭐 이름신이, 하다신이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선생님 지금 뭐 여러 분들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중2도 가르치고 중3도 가르치고 고등학생들도 가르치고 선생님 가르쳐주는 데 잘 따라오면 문법 쉬워 어려워. 문법 쉬워 어려워. 딱 봐도 아, 문법 진짜 졸라 짜증난다 뭐 이런 표정이네요. 예, 짜증내 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쉬운 말로 바꿔서 풀어서 설명할 테니까 잘 따라오면 문법이 제일 쉽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문법은 마스터 해야 돼. 아, 그리고 좀 여러분들 중1이니까 이제 뭐 본격적으로 뭐 그동안 뭐 초등학교에서도 영어를 했지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영어를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쯤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어디쯤 있냐, 뭐 초등부 때 영어 열심히 했어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중등 갈 거고, 그 다음에 고등이 있는데요. 자, 초등 영어의 목표는 일단 기본적으로 파닉스입니다. 파닉스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처음 보는 단어도 맞든 틀리든 어떻게든 읽어볼 수 있게 연습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써 있는 차를 봤어. 그쵸? 그럼 뭐라고 읽을래? 응? 펠리세이드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치? 그쵸?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써 있는 차를 봤어. 너무 못 썼나, 그치?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써 있는 차를 봤어. 그럼 뭐라고, 이 차 이름 뭐야? 아반떼주오. 됐습니까? 뭐 쉬운 차 이름도 있네. 아이고. 뭐 이런 거 차 뒤에 이렇게 써 있어. 차 이름 뭐야? 소나타죠 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다가 이제 5학년 6학년쯤 되면 조금 문법 같은 거 배웁니다. 파닉스가 뭐 이런 거 하는 거고요. 5학년 6학년 때 뭐 문법 같은 거 배우고 뭐 우리 다 같이 놀자 뭐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 뭐 이런 대화식으로 막 영어를 배우죠. 그렇죠? 자, 이런 거 할 수 있으면, 뭐, 최소한의 것은 했다고 보면 돼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할 줄 알면. 됐습니까? 자, 그러면, 중등에서는 목표가 달라집니다. 중등에서 목표는, 물론 이것들도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공부라는 건 쌓아가는 거잖아요. 전에 했던 거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도 계속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 되면 이제 단어도 외우고 했잖아, 그치? 뭐, 피곤하니 뭐야? 배고프니 뭐야? 못생기니 뭐야?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쵸? 단어도 계속, 그러니까 중등 때도 요런 거 하던 거 이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중등 때는 여러분들이 중1부터 중3까지 뭘 마스터 해야 되냐면 문법을 마스터 해야 된다면 벌써부터 막 머리가 아프고, 아, 하기 싫고 짜증나고 이러죠. 맞습니다. 문법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 말 규칙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왜 이러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선생님이 외우라 그러는데 왜 외워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법을 싫어하는 이유는 선생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나라 말 규칙을 왜 그런지도 모르고 무조건 외우래. 그러니까 맞습니다. 문법은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문법이 왜 짜증나냐면은 동사니 형용사니 투부정사니 현재분사니 뭐 동명사니 관계사니 뭐 이런 말들을 막 합니다. 선생님들이 뭔지 모르겠어. 뭔 얘기하는지. 그래서 저는 그런 말들을 최대한 안 써요. 일단은 1학년 때는 2학년 때부터 슬슬 쓰기 시작하는데요. 그런 말 대신에 하다시니 어떤시니 이런 얘기를 주로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풀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법을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건 아는데요. 문법에 저 선생님이 뭐 기쁜 소식 알려드릴게요. 자, 모든 공부에 끝이 있습니까? 수학 공부에 끝이 있나요? 내가 수학으로서 뭔가를 하나 이유 뭐 어떤 뭐 내 직업으로 삼고 싶다 그러면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문법은 뭐가 있냐면 문법은 공부의 끝이 있어요. 언제 하면 끝났냐 하면 중3이나 고1 때 조금 더 하고요. 하여튼 요 4년 동안 하면 문법은 다 끝이 있어요. 단어 공부의 끝이 있을까요? 단어 공부의 끝이 있을까요? 단어 공부는 지금도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고 하기 때문에 단어 공부는 끝이 없어요. 뭐 영어 쓰기, 내가 만약에 뭐 영어 쓰기를 공부한다, 영어로 작문하기, 글쓰기, 끝이 없어요. 어떤 표현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끝이 없지만 문법은 끝이 있습니다. 문법은 여러분들 중3 그리고 고1 때 조금 배우는 것까지 하면 그 뒤로 더 안 배워도 돼. 끝이야. 근데 문법은 끝이 있지만 동시에 위계적인 학문입니다. 이 말은 좀 어렵죠. 위계적이다. 자, 위계적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덧셈을 모르는 친구가 있다 치자. 덧셈을 할 줄 모르는 친구가 곱셈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곱셈이 안 되는 친구가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까? 하기 힘들죠. 그렇죠? 위계적이라는 말은 뭐냐? 이전의 것을 모르면 다음 것을 배우기가 익히 어려운 학문이란 말이야.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거 몰라도 지금 당장 내가 뭐 시험 쳐야 되는데 단어 지금 이번에 1과 단어 이거래. 2과 단어 이거래. 그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기말고사 친다. 그러면 기말고사 범위는 3과 4과야.
3과 4과 단어를 공부하는데 1과 2과 단어를 알아야지 3과 4과 단어를 외울 수 있을까요? 필요 없어. 알겠습니까? 1과 2과 단어 다 몰라도 3과 4 단어만 열심히 외워도 돼. 그러니까 단어 같은 건 중간에 뭐 학원을 옮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배우거나 이래도 상관없어. 근데 문법은 이전의 것을 모르면 다음 것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쉬면 안 돼요. 내가 명사를 모르는데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말이야. 내가 형용사를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게 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문법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가 형용사를 모르는데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이해할 수 있을까? 힘들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법은 끝이 있는 대신에 이전의 것을 모르면 다음 걸 알기가 힘듭니다. 알겠습니까? 마치 덧셈을 모르는 친구가 곱셈 하기 힘들듯이. 그러니까 단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서 익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먼 미래의 얘기처럼 느껴지겠지만 고등부 영어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고등부 영어는 뭐가 핵심이냐면 여러분도 어휘라고 못 알아듣고 단어입니다. 단어, 단어와 그 다음에 독해력이라고 합니다. 독해력. 이게 뭔 소리냐? 일단 단어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단어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단어를 막 엄청나게 많이 외워야 돼요. 그 다음 독해력,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들 이렇게 중학교 때는 그 문장을 해석할 수 있으면 전체 내용이 뭔지 파악이 돼. 해석만 돼도 독해가 돼. 여러분들 뭐 해석하고 독해하고 사실 다릅니다. 해석이 되면 동시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정보가 뭔지 다 알 수가 있어. 근데 고등학교가 되면 읽기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분명히 해석을 다 했어. 해석을 다 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영어는 해석이 되고 나면 영어가 아니고 국어예요. 국어. 여러분들 뭐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듣나요? 그게 너무 막연해서 여러분들은 아무 목표가 있어서 절대로 그런 얘기 듣고 내가 책을 읽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냥 아 귀찮아 또 잔소리한다 또 책 읽으랬다 책 읽기 싫은데 왜 읽어야 되지 모르겠는데 왜 읽... 근데 여러분들 지금 책을 안 읽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해석이 됐는데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중등부를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큰 어리기 때문에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여드릴까? 자, 선생님 영어 보여드리는 거 아니고요. 한글 보여드리고 있죠. 고등학교 1학년 읽기입니다. 데이비드 리고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3학년 학생인데 인문 및 상급 과정의 두 수업 활동을 이수하면서 저는 과학에 대한 열정이 생겼고 학부생으로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해나가는 것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노기술에 특히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저는 2017년에 박사님께서 쓰신 그래핀의 잠재적인 응용에 대한 논문을 읽었고 박사님의 연구에 매료됐어요. 특히 저는 거의 모든 표면을 전력원으로 바꿀 수 있는 신축성 있고 투명한 태양전지를 만드는데 그래핀이 활용될 수 있다는 게 놀랍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박사님의 실험실 장기 프로젝트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가 얻고 싶은데 박사님의 연구팀에 저를 팀원으로 포함해서 관심이 있으신지요? 박사님과 관심이 있을 경우에 제 이력서를 첨부합니다. 박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그쵸? 길죠. 길이도 독해력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싫어질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들 뭐 신축성이 뭐 어떤 걸 보고 신축성이라고 그러죠? 신축성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래핀이라는 재료로 뭐를 만들면 태양 전지를 만들면 그렇죠? 우리 옷 같은 데다가도 뭐를 갖다 붙일 수가 있다? 태양 전지를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옷 표면도 태양 전지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건 문법을 마스터하는 거고요. 그 첫 단계에 있고요. 인칭 대명사 못 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4번 문제 계속 풀이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these glasses are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해석하면 뭐예요? 안경은 안경이 있는 것 같죠? 지금 보니까 안경이 멀리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가까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이 안경은 이러겠죠? 이 안경은 만약에 얘를 고르면 무슨 뜻이야? 이 안경은 렌즈다. 요걸 고르면 이 안경은 낸시의 것이다. 그럼 당연히 뭐가 맞겠어? 이 안경은 낸시의 것이다. 이러면 되겠죠. 안경이 낸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낸시의 것, 이 안경은 낸시의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안경은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이래다 두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그렇죠. 이 안경은 일단 영어로, 우리말로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에 these glasses are Nancy's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 안경은 누구의 것이니? 이래다 두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오, 좋았어, 좋았어. 오, 나이스 트라이. Whose glasses these are일까? Are these일까? Are these. 이렇게 물었겠죠. 됐습니까? 이 안경 누구 거야? Whose glasses are these? 그랬더니 these glasses are Nancy's. 됐습니까? 그래서 whose가 무슨 뜻이다? 됐습니까? Who하고는 다르죠. Whose는 누구의란 질문입니다. 오케이. 자, 한 시간 넘게 이제 앉아서 수업 안 해보다가 하려니까 힘들죠. 압니다. 오케이. 한 시간 넘게 수업 안 하다가 하려니까 힘들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처음에는 힘들어하는데 한 달 정도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 여러분 매일 두 시간씩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적응됩니다. 이번 주는 오늘까지 하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만 하면 돼요. 오케이. 빨리들 적응하세요. 그 다음 계속해서 My father teaches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다? My father.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가르치신대죠? 그렇죠? 그럼 여기 셋 중에 뭐겠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당연히 them이 돼야 되겠죠. My father teaches them. 그리고 문장의 뜻은 나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가르치신다. 누구를? 걔들을. 무슨 격? 목적격 올자리죠. 나의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신다. My father. 암만 길어봤자 he죠. 여기 does 들어있는 거 보이죠? 됐습니까? My father teaches them.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이 문장이 완성되면 일단 end 앞에까지 한번 해석해 보면 여기까지 무슨 뜻이 돼야 돼요? 그의 가방은 파란색이고 그리고 그 빨간 가방은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문장 완성시켜서 영어를 읽어볼까요? 시작. Is blue and the red bag is he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His bag is blue and the red bag is hers.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뭐 하나 물어봤죠. 그쵸? 어떤 경우에? 소유격 대명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하라 그랬어. 그쵸?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소유격 대명사 있냐? 자, 이 질문은 뭐냐? 문장 속에 뭐뭐의 것이 있냐 이겁니다. 뭐뭐의 것. 그러면 you are nice and fun에 누구의 것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 없죠? 그 다음 we are in the playground에 누구의 것이 있습니까? 해당 사항 없죠? 그 다음에 baseball is my favorite sport 누구의 것이 있습니까? 없죠. 누구의는 있는데 누구의 것은 없죠. 소유격 대명사 없죠. 해당 사항 없고요. These glasses are Nancy's. 이 안경은 Nancy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소유격 플러스 명사라고 했으니까 이 문장은 These glasses are Nancy's는 뭐라고 표현해도 된다? 소유격. These glasses are Nancy's glasses. 그래서 Nancy's 뒤에 뭐가 생략됐다? These glasses are Nancy's glasses. 그래서 Nancy's 뒤에 glasses가 있을 때 Nancy 얘가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Nancy's는 무슨 격이다? 소유격이다. 근데 얘가 없으면 뭐로 바뀐 거다? 소유격 대명사로 바뀐 거죠. 알겠습니까?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사람 이름에다가 점 찍고 apostrophe s 한 거는 뭐도 되고 뭐도 된다는 설명하고 있는 거야 지금. 소유격도 되고 그렇죠. 소유격 대명사도 된다는 설명한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my father teaches them 에서 누구의 것 있습니까? 없죠.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his bag is blue and the red bag is hers 에 누구의 것 있습니까?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His bag is blue and the red bag is her bag. 됐습니까? Hers는 뭐 대신 왔다? Her bag 대신 왔다. 한번 길어봤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소유격 대명사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는 암만 길어봤자 뭐일 때도 있고 is일 때도 있고 they일 때도 있다 했어.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보여준 문장이 뭐냐, 두 문장 중에 하나는 틀렸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The books are yours and mine are on the desk. The book is yours and mine are on the desk. 둘 중에 어느 문장이 틀렸다 했죠? 자,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꿨을 수 있어? The books are yours and mine. 그래서 얘는 소유격 대명사니까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꾸면 뭐예요 이건? My books죠. My book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러면 they are 맞아 틀려? 맞죠. 근데 the book is yours and mine are on the desk 인데 이건 뭐 대신 왔어? My book. 그럼 my book 안만 길어봤자 is인데 it are야 it is야 이렇게 고쳐줘야 된단 말이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조심하라 그랬어. 이런 거 틀리지 않으려 그러면 반드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꿔봐라?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바꿔본 다음에 암만 길어봤자 뭔지 따지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고급 문법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럼 그것은 너의 실수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It is your mistake 라고 무슨 격 쓰란 말이야? 소유격. 소유격 뒤에는 뭐가 온다? 명사 온다 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좌석들은 우리들의 것이다. These seats are ours.
hours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These are hours. 그 다음에 우리는 글을 한다. 그래서 누가다? We가 너 한다. 누구를? Him을. We know him.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쌤이다. 그의 이름은 쌤이다. His name is Sam. 목적격과 소유격을 잘해주고 소유격 뒤에 뭐가 온다고요? 명사 와있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의 삼촌의 집은 나의 집 옆에 있다. 나의 삼촌의 집 한번 길어봤자 it is ya, it are ya. 여기 is 있죠. 오케이. 그러면 나의 삼촌의 집이 있다. My uncle's house is next to my house. 한 칸인데. 그렇죠. Mine이죠. 그럼 이 mine이 뭐 대신 왔단 말이야? My house. 그렇죠. My house 대신 왔단 말이죠. My uncle's house is next to mine. 오케이. Next to mine의 뜻이 나의 집 옆에죠.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예요?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을까? Where 지금 왜 it is next to mine 하고 있죠. it is를 뭐로 바꿔주면 돼? is it 해주면 되죠. 그거 어디 있어? Where is it? 그러면 너의 삼촌의 집 어디 있어? Where is your uncle's house? 안 되겠죠. Where is your uncle's house? Where is it? 됐습니까? 초간단 버전? Where is it? 원래 버전? Where is your uncle's house? It is next to mine.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sit가 명사 이름씨로서는 무슨 뜻이든가요? 여기서 있죠. 좌석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좌석, 자리란 뜻이죠. 근데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든가요? 안 찾아봤다. 동사로서 무슨 뜻이든가요? 아직도 할 줄 모른다 이거죠. 전번에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이버 사전이나 다음 사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냥 네이버 말고요 사전이라 해야 돼. 사전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만 보지 말고 이렇게 눌러서 자세하게 보라 그랬어. 그럼 명사로서 뜻, 자리, 좌석 있고요. 쭉 나갑니다. 계속 명사죠. 명사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왔다 많다. 동사로서 뭐? 앉히다 또는 앉다 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까 하다시로 쓰이면 무슨 뜻이다? 앉히다로 알아두세요. 앉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eat는 이건 무슨 뜻이든가요? 앉다. 이건 앉다란 뜻이죠. 됐습니까? 앉히다하고 앉다하고 다른가요? 당연히 다르지. 됐습니까? 얘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고요. 얘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 그 말은 무엇 무엇을 앉히다 됩니까? 그렇죠? 이게 목적어죠. 됐습니까? 근데 얘는 무엇 무엇을 앉다 됩니까? 어디에 앉다는 되겠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동사, 타동사 이런 것들도 배울 거기 때문에 예방접종하고 있어요. 미리 조금씩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hours가 소유격 대명사죠. 그렇죠? 그럼 얘는 these seats are hours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These seats are these seats are our seats. 같은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렇구요. 그렇네요. 자, 그 다음. 자는 똑똑하고 나는 글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자는 똑똑하다. John is smart. 나는 글을 좋아한다. I like him. 안 되겠죠. 됐을까? Smart. 무슨 식이에요, 이거? 하다시. I. 어지시. 오케이. 뜻이 뭐니까?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뭐 된다? 하다 된다 했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스마트도 어떤 시 나이스도 어떤 시 폰도 어떤 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되게 어떻게 그래서 how 지금 he is 있으니까 he is를 어떻게 하면 묻는 말 돼? How is he?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는 어떤 사람이니? How is John? 했더니 개 똑똑해. John is smart.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궁금하니까 후 대사 앞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 안에 뭐 들어 있어요? 두 들어 있죠. 그럼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넌 누구를 좋아하니? How do you like? Who do you like?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저연필이라고 했어. 저연필이라고 했으니까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멀리 있는 것 같아? 몇 개야? 한 개. 한 개.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뭐? That pencil is yours. 하면 되고, 오, 이거 그거니까. yours는 뭐 집었어? That pencil is your pencil. 대신 맞죠?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플러스 뭐? 명사. 됐습니까? That pencil is yours. That pencil is your pencil. 이렇게 반복하는 거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유격 대명사를 표현합니다. 이럴 때. 됐습니까? 자, 그러면 that pencil is yours가 저 연필은 너의 것이다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그쵸? 그러면 저것은 누구의 연필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네? 그쵸? 이거 영어로 뭘까요? 아까 보여드렸는데 whose pencil 하고 that is를 묻는 느낌 들게 이제 여기다 쓰면 되겠는데 that is를 묻는 느낌 들게 쓰면 뭐겠어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저거 누구 연필이니? whose pencil is that? 했더니 that pencil is yours 됐습니까? is that 하니까 묻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비동사 할 겁니다 그쵸 우리 비동사는 이제 의미 이다 있다라 그랬어요 이다 있다 됐습니까? 이다 있다라는 뜻이 있다 앞만 길어봤자 해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앞만 길어봤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자 이 문장은 말도 안 되는 문장이죠 그쵸? 어디가 틀렸을까?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인더룸의 뜻이 뭐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디? 그러니까 여기에 비동사에 여기 비동사 있고 비동사의 뜻은 이다야 있다야? 있다 있다죠 그럼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누구랑 누가? 아빠랑 내가 있다 어디에? 그 방 안에 아빠랑 내가 방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디가 틀렸을까? My father and I am in the room. 어디가 틀렸을까? 오케이. 자, my father and I. 한번 길어봤자. 나의 아빠와 I. 그러니까 나의 아빠와 나인데 한번 길어봤자. 네. 데이입니까? 걔들입니까? 이거죠. 그렇죠. 그럼 we am이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My father and I are. I am, I am만 맨날 하다 보니까 맨날 I am인 줄 알면 안 돼. My father and I are in the room이야. 왜냐면 we are in the room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앞만 길어봤자, 앞만 길어봤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비동사 am, are, is 중에 뭘 써야지 맞는지는 여러분들 1학년 1학기 때 만약에 중간고사 칩니까? 1학기 중간고사야 2학기 중 1학기 때 시험 뭐야 언제 자율학기제야? 1학기 1학기 자율학기야? 네 니들도 그럼 1학기 자율학기고 그러면 이때 좀 여러분들 지금 문법이 조금 여러분들 같은 동년배에 비해서 좀 처져요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좋아하네
좋아가지고 막 눈을 비비고 난리네. 두 시간 수업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오케이. 자, 그래서 알맞은 비동사 쓰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묻고 답하기 해보라 했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 완성시키면 뭐가 될 거고? I am a basketball player죠. 나는 농구선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올리비아 안만 길어봤자 남자 이름 같아? 여자 이름 같아? She is a good cook이겠죠. 올리비아는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자, 쿡은 조심해야 될 거 알죠? 그래서 쿡에서 조심해야 될 건 하다 싫어는 요리하다. 근데 얘가 보통은 뒤에 뭐 붙여야 사람 돼요? ER 붙어야 사람 되는데 얘는 ER을 붙이면 무슨 뜻이? 쿠커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요리 기구란 뜻입니다. 보통은 ER 붙여서 사람 되는데 ER 붙이면 사람 아니야. 오케이, 올리비아 사람인데 여기다가 ER 붙여갖고 올리비아는 좋은 요리 기구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알죠? 됐습니까? 요리사다. 훌륭한 요리사다. 그 다음에 his school bag. 그의 학교 갈 때 쓰는 가방이죠. 그쵸? 안만 길어봤자 it is black 하면 되겠죠. 그거 까만색이야. 됐습니까? 그 다음 James and Amy 안만 길어봤자 위야. 자, 긴장하시고 I가 포함되어 있는 여럿이 위가 됩니다. 여기 I 없어요. 그럼 안만 길어봤자 they죠. 그럼 they랑 어울리는 건 they are in the classroom이죠. James와 Amy 걔들은 그들은 교실에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묻고 답하기 하라 그랬는데 basketball player가 농구 선수니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뭡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농구 선수 이럽니까? 넌 뭔데? 이랬겠죠. 넌 뭔데? 난 농구 선수인데 이랬을 거 아니야.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at이죠? 그럼 뭐라고 물었겠다? What? 그 다음에 상대방한테 물어야지. 비동사 들어있는 거 비동사 있는데 you가 있는데 상대방한테 묻는 문장은 what are you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상대방의 직업 묻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좀 무례한 표현이긴 합니다. 너 직업 뭐야? what are you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what이 앞에 가고 I am은 are you 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너 뭐하는 사람이니? 그랬더니 난 농구선수야. I'm a basketball player. 무슨 시동물이야 이거? 농구선수 하다십니까? 이름씨. 이름씨 동물이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름씨는 후나 what에 대한 대답이라네. 됐습니까? 그럼 똑같은 거 여기 있네. 이 대답 듣고 싶어? 훌륭한 요리사람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보면 되겠어? What are you? What is Olivia 했겠죠. Olivia 뭐하는 사람이? What is Olivia? 힘내 힘내. 2시간 스트레이트 수업이 저도 체력 방정. 규진이가 체력이 제일 좋네. 언제 끝나나 싶죠. 그렇죠. 아이고 이건들아. 그래서 직업 묻는 표현이네요. 상대방의 직업 묻을 때 What are you? Olivia의 직업 묻을 때 What is Olivia. She's a good cook.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의 책가방이 까만색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물었겠죠. 그의 스쿨백은, 뭐 영어로 쓸게요. 스쿨백은 무슨 색이니? 라고 물었겠죠. 영어로 무슨 색이 뭐죠? What color?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it, 이거, 이거 is죠. 그쵸? 그럼 it is가 묻는 느낌이야? is it이 묻는 느낌이야? 그래서 무슨 색깔? 그래서 뭐라고 물었겠다? What color is it이 기본인데 it은 원래대로 되돌려야지. What color is his school bag이라고 물었겠죠. 됐습니까? 색깔 묻는 표현이죠. 그의 school bag은 무슨 색깔이니? What color is his school bag? What color is it? 한 거예요, 방금. What color is it? It is black.
Now, what color is his school bag? 발음 좀 힘드네. What color is his school bag? What color is it? It is black. Are you following me? You know what I'm saying? 아, 모르겠고, 피곤하고, 힘들고, 집에 가고 싶고, 배고프고. 자, 계속해서 James and Amy are in the classroom. 그러면 in the classroom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교실에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겠다? Where? 지금 they are죠. They are를 뭐 하면 묻는 말 돼? What are they? 그래서 where are they 하면 되고 they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James와 Amy 어디 있니? Where 왜 자꾸 what이야? Where are James and Amy 하면 되겠죠? James랑 Amy 어디 있니가 뭐라고요? 그렇죠. Where are they? Where are James and Amy? They are in the classroom. 됐습니까? 그래서 이 비동사의 뜻만 있다죠. 뭐에 대한 대답?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나머지는 자, 비동사가 하는 일은 뭐를 뭐 만들어주거나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거나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줍니다. 어떤 까만 어떻다 까맣다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름씨 명사기 때문이죠. 것 선수라는 것 선수이다 요리사 요리사이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부터 할게요. 자, 여기에 낼 수 없는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뭐가 들어있는 거? 이런 문제는 여기다 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this is는 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축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This is my house. 이런 건 여기에 문제 낼 수가 없었겠다. 됐습니까? This is my house. 이러진 않았겠죠. 자, 그래서 그녀는 뉴욕 출신이다. 줄였으면 She's from New York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 is a science magazine이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과학 잡지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Science Magazine 과학 잡지죠. Magazine 잡지입니다. 그것은 과학 잡지야. 됐습니까? 그러면 줄였으면 It's a Science Magazine. 네, 여기에 점 예? 화면이 잘렸어요. 어? 뭐야? 어디가 잘려? 지금 아니. 여기 하고 있는데? 여기? 아 네. 됐습니까? 그 다음 They are my daughters의 뜻은 그들은 나의 딸들이다 라고 하고 있죠. 줄였으면 They are my daughters 하면 되죠. 걔들 나의 딸들이야. 그 다음에 나는 중딩이다. I'm a middle school studen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디? 그렇죠. 어디 출신? Where? Where are you from? Where is she from? 했겠죠. 그녀 어디 출신이니? Where is she from? 그니까 she's from New York. 그 다음에 A Science Magazine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것은 과학 잡지다 하고 했는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 무엇이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What? 하고 묻는 말. What is it? What is it? 됐습니까? 그거 뭐니? What is it? It is a science magazi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내 딸들 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 Who are they? 하면 되겠죠. 물어야지. Who are they? 걔들 누구야? Who are they? 계속해서 막 비동사 앞으로 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중딩 이런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뭔데 너? 이랬겠죠. 누구냐고 물었으면 이름 얘기해 줄 거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are you? 했겠죠. 아까 비슷한 거에서 배우지 않았네요. What are you? What are you? I'm a basketball player. What are you? I'm a middle school stud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한다고? Where? 틀린 답을 잘 기억하는 편이군요. Where is she from? 이라 했죠. Where is she from? She's from New York.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한다?
A science magazine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그래서 what is it? 그거 뭔데?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대답한다고? My daughter's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아 걔들 내 딸들이야. 뭐라고 물었길래 걔들은 내 딸들이라고 했을까? 뭐래? Who are they? Who 정말 쉽다. Who 하고 be 동사 앞으로 나가면 되네. Who are they? 걔들 누구야? They're my daughters.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어 middle school student랑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된다. 너 뭔데? 나 중딩이다. What are you? I'm a middle school student. 집중하세요. 아저씨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의 주어를 역으로 바꾸래. They are so big. 그것들 엄청 크다 그랬죠. 근데 그것은 엄청 크다 하고 싶으면 당연히 It is so big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좀 이따 이 대답 듣고 싶대. 뭐라고 묻고 답할지 생각해봐.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무슨 씬지만 생각하면 될걸?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My brother is 14 years old. My brother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he is 했는데 우리가 14살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We are 14 years old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e are 14 years old. 그럼 좀 이따 뭐 할 것 같아요? 약간 선생님 좀 뻔해지지 않냐 이제? 14 years old랑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는지 하면 되겠죠. 나이 묻고 답하는 거 여러분 초등학교 다 했잖아. 그쵸? 했잖아. 나이 묻고 답하는 거 초등학교 때 안 했어요? 설마?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우린 14살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be late for 무슨 뜻이든가요?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늦다란 뜻이죠. 됐습니까? 여기 be가 왜 있어야 되냐면요 late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무슨 시야? 어떤 아침? 늦은 아침. 무슨 시야?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있으면 얘가 이렇게 합쳐서 뭐가 된다? 하다시처럼 쓰인다 했죠. 그래서 B가 있어야 되는 거야. Late는 늦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Be late for는 그래서 어디 for 뒤에 어떤 것이 올 거고요. 이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오겠고요. 어떤 것에 늦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어디에 지각하다. 그래서 I'm late for the class의 뜻은 나는 수업에 지각한다라는 뜻이죠. 난 수업 늦습니다라는 뜻이죠. 근데 네가 수업에 늦는다라고 하라 했으니까 you are late for the clas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지 됐습니까? 자 그럼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엄청 크다 라고 했는데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그게 엄청 크다고 했냐면 그게 어떠냐고 물었겠죠. 야 그거 어때? 그렇지 엄청 커 이랬겠지.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소 비게 뜻이 뭐고 어찌 어떤 매우 크니죠. 그러면 이거 어떤 여섯 가지 질문 when, where, how, why, who, what, which 중에 뭐야? how, is, it 이라고 물었겠죠. 이거 어떤 시라며? 어? 어떤 시라며? 그럼 어떤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거 어떻니? how is it? 엄청 커? it is so bi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희들은 몇 살이니? 라고 물으면 되겠죠. 그쵸?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14 years old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old? 그 다음 너희들은 이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니들 몇 살이야? How old are you? 했더니 우리 14살이다. We are 14 years old.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class라는 대답 나 수업에 늦었어 했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죠? 더 클래스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럼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는? 이게 그것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그 다음에 상대방 나한테 내가 수업에 넣는다니까 내가 무엇에 넣습니까? 해야 되니까 What? Am I late for?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What am I late for? 내가 무엇에 지각합니까? What am I late for? 비동사 앞으로 자꾸 나가네. 뭐 배우고 있는지 알겠니? 자, 그래서 seek의 뜻이 뭔지 물어보는데 만약에 야, seek의 뜻이 뭐야? 이랬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seek의 뜻은 아프다입니다 이러면 나한테 딱 가면 딱 맞겠죠? 그렇죠, 이게 아니고 뭐니까? 아픈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사람? 아픈 사람. 어떤 시 앞에 뭘 써야지 아프다가 돼? 비동사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를 먼저 만들죠. 누가 다? She is sick.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Today. 됐습니까? She is sick today. 그럼 좀 이따 뭐 할 거냐 하면요,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보자. Sick의 뜻이 뭐라고? 아픈이라네. 그치? 그럼 그녀가 오늘 어떤지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너한테 시킬 거야. 그녀는 오늘 어떻니? 그랬더니 그녀가 오늘 아프다 이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것들이 멋진 그림들이래요. 그쵸? 그래서 그것들은 멋진 그림들이다. They are wonderful pictures. 이러면 되겠죠. They are wonderful pictures. 됐습니까? 그럼 wonderful pictures라는 대답 듣고 싶어? 멋진 그림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계세요. 알겠으면. 됐습니까? 멋진 그림들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뭘까? 자, 그래서 아까 하기란 친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시계 뜻이 아픈이면 무슨 시고? 응?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너네 너 지금 상태가 어떤 사람? 아픈 사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고 그랬어? 이게 when, where, how, why, who, what, which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아, 대답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How is she today?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녀는 오늘 어떻니? How is she today? She is sick today. How sick? 어떤 아픈? 또 물어볼 거야. 좀 이따가. 자, 이번엔 이 대답 듣고 싶어. 멋진 그림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야? 어떻게. 어떻게! 그랬더니 멋진 그림들입니까? 얘만 하면 어떤 그림이니가 되겠죠. 이 대답만 듣고 싶으면.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 무슨 시 들어있어? 이름시 들어있죠? 그럼 이름시는 뭐에 대한 대답이라고? 누구 아니면 무엇이라며? 예,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at are they? 그것들 뭔데? What are they? They are wonderful pictures. 멋진 그림들이야. 영어는 이렇게 끊어 읽기만 할 줄 알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만 알면 볼 거 아니야. 뭐 어려워. What are they? They are wonderful pictures.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They are my... 돼, 안 돼? 돼, 말고, 당연히 안 되죠. 그쵸?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시죠? 치사하게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온다니까 다음 문장 다섯 개 중에 틀린 거 골라라 해놓고 S 알았다가 안 써놓고 데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란 말이야, 여러 개란 말이야. 지금 마이 북은 안 만들어봤자 뭐야? 잇이잖아. 그럼 얘도 뭐로 만들어줘야 돼? 데이 만들어줘야죠. 이런 걸 보고
학교 선생님들이 어려운 말로 수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런 말 들어봤지? 못 들어봤어요? 여긴 어디 난 누구 뭐 이런 표정인데?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비동사의 부정문은 not 집어넣기고요. not 집어넣는 건 am not, are not, is not만 만들면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쉬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A에서는 답이 두 개인 것과 한 개인 것을 구분해 보라고 했어요. 그럼 그거부터 해볼까요? 그렇죠? 여기서 답이 내가 답이 두 개인 건 몇 번인가요? 라고 물어볼까? 아니면 답이 한 개인 건 몇 번일까요? 라고 물어볼까? 한 개인가? 아, 그게 훨씬 낫겠다. 그치? 그치? 1, 2, 3, 4, 5 중에 답이 한 개인 것은 몇 번인지 물어보기 훨씬 낫겠지? 그치? 몇 번인데? 몇 번? 그쵸, 2번이죠. 2번은 어떻게 밖에 안 된다? I'm not hungry. 됐습니까? 이렇게, 나는 배고프지 않아. 됐습니까? 나머지는 답이 두 개죠. 뭐도 되고, you are not told도 되고, you aren't told도 되죠. 뭐 다 써드려야 되나요? you are not told 하든지 아니면 you aren't 뭐, 뭐 다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넌 키 크지 않다. 그러면 내가 키 큰가요? 라고 물었겠지. 그치? 내가 키 큰가요? 라고 묻는 건 뭔지 한번 생각해봐. 내가 키 큰가요? 그랬더니 You are not tall. 너 키 안 커 이랬을 거 아니야. 네, 넌 제가 키가 큰가요? 라고 묻는 말은 뭔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are not in the kitchen. 여기 in the kitchen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주방에 부엌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라고. 그렇다면 이 비동사의 뜻은 자동으로 있다죠. 근데 이렇게 했으니까 없다가 됐죠. 됐습니까? 그들은 없다. 어디에? 부엌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들은 주방에 있나요? 라고 물었겠죠. 그렇죠. 그들은 주방에 있나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들은 주방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들은 주방에 있나요? 라고 묻는 거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얘는 they are not in the kitchen 또는 they aren't in the kitchen. 뭐, they are not 쳐드릴까요? 그니까 they aren't는 안 써드려도 되겠죠. They are not in the kitchen 또는 they aren't in the kitch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is not a famous singer. 그는 유명한 가수가 아니다니까 he is not a famous singer 하든지 he isn't a famous singer 하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되겠죠. 그러면 그는 유명한 가수인가요? 라고 물어봤겠지? 그쵸? 그랬더니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는 유명한 가수입니까? 라고 묻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We are not in the same class의 뜻이 같은 반에죠? 그렇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없다. 어디에 없다? 같은 반에 없다. 우리말스럽게 해석하면 우리는 같은 반이 아니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는 같은 반에 없다. 우리는 같은 반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같은 반인가? 라고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같은 반이니 그때 아니 우리 같은 반에 없는데 우리 같은 반 아닌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그쵸? 너는 키가 크지 않던데 제가 키 큰가요? 라고 물었겠지. 제가 키 큰가요? 라고 묻는 말은? 내가 키 큰가요? 나는 키 크다. I'm tall. 내가 키 큰가요? 그렇죠. Am I tall?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바꾸면 되네, 계속. 어? 제가 키 큰가요? Am I tall? 했더니, No, you're not tall.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배고프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렇죠. 너 배고프니? Are you hungry? 했더니, No, I'm not hung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부엌에 있니? 그렇죠. 그들은 부엌에 있니? Are they in the kitchen? They are or are they? 하면 된대. 어? 어 뒷목만 잡고 있지 말고. 아 머리에 잘 안 들어가? 이 쉬운 게? 응? 아 또 딱. 아 나 무조건 어렵다. 문법은 싫다. They are or are they? 하면 묻는 느낌 드는 거 읽기 싫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더 세게 막 밀어넣겠죠, 그쵸? 그럼 넌 머리가 더 아프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런 유명한 가수니? 그런 유명한 가수니? 여기 있잖아, 네가 틀리게 답해도 비웃을 사람 아무도 없고 선생님도 뭐라 안 할 테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봐. 그런 유명한 가수니? 그는 유명한 가수다. 그는 유명한 가수다. He is a famous singer. 이랬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냥 만들면 돼. 그는 유명한 가수다가 He is a famous singer니까 그는 유명한 가수니? 너는 유명한 가수다. You are a famous singer. 너는 유명한 가수니? 오케이. 너는 배고프다. You are hungry. 넌 배고프니? Are you hungry? 어, 그렇지. 그러면 그는 유명한 가수다. He is a famous singer. 그는 유명한 가수니? 얘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Is he a famous singer? No, he is not a famous singer. He is는 is he 하면 된대. 어? I am은 am I 하면 되고, you are는 are you 하면 되고, they are는 are they 하면 된대. 오케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반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Are we in the same class? 있겠죠. Are we in the same class? 됐습니까? Are we 했으니까 No, we are not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B.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힘내. 화이팅! 됐습니까? 오케이. 체력이 부족하구나. 힘내. 체했어? 괜찮지? 우선 딱밤 때려야지. 뭐. 태엽도 돌려줘야 돼, 뒤에. 뭐, 태엽 다 됐어? 힘내. 트러스티 뜻이 뭐예요, 트러스티? 목마르달까, 목마른일까? 목마르다. 목마르다야? 목마르다면 무슨 시야? 하다 시지.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지. 목마르다면 지금 뭐가 무슨 시 앞에 뭐 붙여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 만들었잖아. 그럼 thirsty의 뜻은 목마르다가 아니고 뭐예요? 목마른이죠. 목마른.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를 비동사가 필요한 거야. 선생님이 왜 어떤 시하고 하다시를 어떤 시하고 하다시를 왜 여러분들한테 자꾸 구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냐면 서술형 시험은 뭐야 그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율학기제라도 수행평가 하잖아. 그쵸? 수행평가 할 때 영어로 문장 쓰는 거 이런 거 연습하거든요. 근데 그때 뭘 할 거냐 하면 분명히 이런 거 할 거야. 이런 거 할 거거든. 넌 수업에 지각하면 안 돼. 이거 뭘 쓸 거냐 하면은요, 해선 안 된다가 뭐예요? should not이죠, should not. 그럼 이 표현 하고 싶을 때 학생들이 틀리게 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고 틀려요. You shouldn't lie for the class에서 틀립니다. 왜 틀렸냐 하면요, 예, 조동사라면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죠? 조동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조동사 뒤에는 하다시가 와야 된다 했죠. 근데 late의 뜻이 뭐예요? 늦답니까?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늦은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하다시하고 어떤시를 제발 구분해라 라고 중1들한테 주문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뭐 나는 목마르던데 난 목마르지 않다를 좀 짧게 표현해볼까요? 그쵸? 그러면 짧게 표현하면 그렇죠. I'm not thirsty 했겠죠. 그러면 너 목마르니? 라고 물었는데 나 목 안 마르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자 봐봐. 그러면 너는 목마르다를 먼저 만든 다음에 너는 목마르니? 할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목마르다는 뭐예요? You are thirsty죠.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면 뭐가 되겠어? Thirsty 하면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Are you thirsty? 했더니 No, I'm not thirsty. 됐습니까? 그다음에 he's a math teacher. 그래서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죠. 그러면 뭐 요렇게 줄일까? 요렇게 줄일까? 요렇게 줄일까? 요렇게 줄일까? 어느 거 골라봐. 1번 줄이기, 2번 줄이기. 네, 뭐 할래? 아, 2번으로 할래? 그래서 he isn't a math teacher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는 수학쌤이니라고 물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그는 수학쌤이니라고 묻은 말은? 그렇죠? Is he a math teacher? 하여튼 no, he isn't a math teac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you are from Japan. 너는 일본 출신이던데 너는 이번에 요렇게 줄일까? 1번 줄일까? 2번 줄일까? 아까 2번 줄였으니까 이번에는 1번 줄이자. 그래서 you're not from Japan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You're not from Japan. 너는 일본 출신이 아니잖아. 그 다음에 it is my favorite book.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번에는 2번 줄이기 할 거야. 2번 줄이기.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 요렇게 줄이겠대. 그러면 이 문장을 이 문장에 not을 어떻게 넣겠단 말이야? It isn't my favorite book. 이렇게 하란 말이죠. 요렇게 줄였으니까 isn't 하겠단 말이야. 요렇게 줄이면 It's not my favorite book.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Lisa and Sarah are 12 years old. Lisa와 Sarah는 12살이다. 됐습니까? Lisa and Sarah 앞만 길어봤자 니까 네. 뒤에 R 맞죠? 됐습니까? 얘는 요렇게 1번 줄일까? 2번 줄일까? 1번. 1번 줄일 수 없습니다. 지금 방금 어떻게 못한다고 한 거야? Lisa and Sarah are not 이런 거는 없단 말이야. 이런 경우에는 못 받게 안 돼. 요렇게 줄이는 거 밖에 안 돼. 그래서 Lisa and Sarah aren't 12 years old. 됐습니까? They aren't 12 years old. 걔들은 12살이 아니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또 not을 넣을 건데요. At the bus stop이 무슨 뜻이죠? 버스 정류장에 라는 뜻이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니까 얘는 둘, 두 가지 뜻 중에 뭐 이다야 있다야 버스 정류장에 이다야 버스 정류장에 있다야 당연히 있다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없다 할 건데 얘 1번 줄이기 2번 줄이기 다 되나요? 다 되죠. 뭐 그래서 뭐 아무거나 합시다. We are not at the bus stop 하면 되겠죠. We are not at the bus stop.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없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칼질하기라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이런 문장을 풀 때 칼질하기라 그래요. 자, 칼질하기는 어떻게 하냐.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자릅니다. 여섯 가지 질문 뭐? 언제, 어디, 누가, 무엇, 어떻게, 왜. 그럼 1번 문장은 그는 지금 집에 없대요. 그러면 누가? 어디? 누가? 그가? 언제? 지금. 어디에? 집에 뭐한다? 없다. 영어는 누가 다 붙어 붙이죠. 그럼 그는 없다란 말로 시작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는 없습니다. He is not 하면 되는데 뭐 마음에 드는 걸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대란 대답이 오죠. 어디에? 어디에? At home에. 언제? Now. 됐습니까? He isn't at home now. 그 다음 쌤과 이 문장에도 계속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누가? 제이 쌤, 쌤과 아 그거 안만 길어보자 해버렸어요. 오케이. 누가 쌤과 제니는 무엇? 친구들이 아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쌤과 아까 네 쌤 앤 제니는 안만 길어봤자 보니까 데이니까 데이 aren't my classmate. 이렇게 하면 되죠. Sam and Jenny aren't my classmate. They aren't my classmate. 됐습니까?
자, 비동사의 의문문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풀이하도록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포커스 1부터 포커스 3까지 문제풀이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요렇게 생긴 거 있죠? 그쵸? 여기에 포커스 1, 포커스 2, 포커스 워크북입니다. 워크북 포커스 3 있죠? 그리고 여 뒤에 보면 또 포커스 1, 2, 그리고 3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풀어서 보세요. 답 뒤죠? 답 뒤죠? 내가 쓸게. 자, 최원이는 저번에 되게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좀 할만해? 오늘은 규빈이가 컨디션이 안 좋네. 네, 너는 체력 좋다야. 내가 선생님 대책을 손상시키시면 안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지금 막 템포 박살나고 있어. 아예 붙어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떨어져야 되는데 이 같은 건 잘 보이니까 쉽게 떨어져야 돼. 오케이 안녕히 들어가세요. 숙제 잊지 말고 하고 그 다음에 인칭되면서 빨리 외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